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아,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서막일까요? 지금 양시장 확실하게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드디어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요. 특히 이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점점 더 탄력을 좀 붙여가는 모습, 반도체주의 기대감 더 붙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이제 장 초반에 2차 전지 네, 대표주들이 그쵸. 강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나나 네. 이랬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살짝 가는 폭이 나오기도 하고, 수급도 원래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였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살짝 매도 전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승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 그럼 네.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 될 종목 그리고 안 될 종목 정확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랭킹쇼에서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좋은 날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증수님께서는 두 분 앵커 안녕하십니까? 하트 두 개 빵빵 날려주셨는데요. 증수님 요즘에 정말 단골이시죠? 네, 요즘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가장 먼저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들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가부자님께서는 동국제약 보내주셨는데 네. 요즘 닉네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가부자. 정말 저희도 가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딱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나는 조금 더 추가 질문도 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전화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태현님 오셨는데요. 이분도 닉네임 괄호치고서는 100만장자 점점 목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닉네임에 생각을 기록하는 게 요즘에 이 트렌드인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기다림의 미향님 오셨고요. 희정님, 귀숙님, 루나님까지 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기 전에 네. 오늘의 랭킹 주제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오늘은 뭐예요? 자, 국제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날 아니고요. 1992년에 바로 오늘을 국제 빈곤 퇴치의 날로 UN에서 공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요런 주제로 한번 랭킹을 잡아봤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어딜까요? 꼽아봤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는데 종합평가를 한 가지 랭킹이 나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구조사기관 인구포퓰레이션 리뷰라는 곳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탑5입니다. 거의 다 아프리카네요. 네. 여기서 익숙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낯선 국가도 있죠? 저는 저 네 개, 다섯 개 중에서는 부룬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부룬디 저도 찾아보면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1위 후보군에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그리고, 소말리아, 남수단, 이쪽 얘기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남수단은 무슨 해적 얘기 나와가지고. 소말리아 쪽도 그렇고. 아, 그쪽도 해적고. 가끔 보도를 통해서 접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더 많이 언급됐던 것 같고요. 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면 꽤 클 텐데 저기도 가난하군요. 콩고 네. 공화국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창을 저희가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 콕 집어주시고 그리고 5위부터 이야기 좀 꺼내볼게요. 좋습니다. 자, 우상현님, 이거차고 이거님 늘 반갑고 감사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곽보현님 출첵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슬슬 이제 랭킹 주제 정답도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빈곤에서 좀 유복함으로 맞아요. 네, 돌려줄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100억 벌자님께서 잠깐만요. 아까 비슷한 닉네임 있지 않았습니까? 박태현님 100만장자 목표. 100만장자. 여기는 100억. 100억 벌자.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 AI입니다. 마음 AI를 27,600원에 비중은 20%. 지금 좀 내렸고 오늘도 낙폭이 좀 깊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살아나나 싶더니 결국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마음 AI인데요. 써놓기로는
어제 종가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시간 외부터 주가가 밀렸습니다. 우선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고 어디까지 밀려버릴까요? 이게 또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20%의 비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마음 AI 우선 원인이라든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마음 AI는 오늘 재료가 하나가 좀 나왔는데도 뉴스, 좀 호재성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저 엔비디아하고 아마존 같은 기업하고 이 파트너십을 좀 이렇게 강화를 해서 AI 생태계를 좀 이렇게 선도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립니다. 일단 밀리는 이유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죠. 워낙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지금은 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약간의 뭐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좀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종목, 조금 더 안전한 종목, 뭐 그런 종목을 선호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니까 이 시점에는 이럴 때는 좀 이 실적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찍혀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자, 뭐 근데 일단 저 보시게 되면 과거보다 뭐 그렇게 이 스타트업이나 AI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뭐 적자 나는 부분이야. 뭐 연구 개발 하다 보면 초기 생태계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은 좀 이렇게 꾸준히 늘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 AI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구상호가 마인드랩이에요. 마인드랩인데 뭐 과거에 보면 8월달에 뭐 현대하고 삼성 직원들이 이 마음 AI를 방문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슈팅 나왔을 때 이때가 그럴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강하게 뻗었었는데 좀 그 재료가 뭐 이렇게 당장 뭐 실적이 좀 회사가 성장하는데 많이 기여를 한다거나 단기간에 뭐 그렇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매물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이렇게 좀 물려있던 그런 물량들 그리고 또 남아있는 매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좀 길게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뭐 실적 부분들이 찍혀 나와야 좀 길게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뭐 저 2018년 19년 이럴 때도 매출이 100억은 나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작년에 만 82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7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스타트업이고 그러면 좀 뭐랄까 좀 이 스타트업답게 매출은 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들고 좀 길게 들고 간다라는 건 조금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갭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하고 현대 임원들이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 나오고 난 다음 갭이 떠 있었는데 이 갭을 다 메꾼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 242평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좀 여기서 조금 추가로 반등하는 모습들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모습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그렇게 많이 더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드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손해를 안 보는 뭐 그 정도 가격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매수가 근처에서 좀 정리하고 다른 좀 실적 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마음 AI 우선은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매수가에서 정리한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가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뭐 3분기 실적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건실한 기업 이쪽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네가 뭘 알아? 님께서. 깜짝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딱 봤는데. 진짜 잘 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지금 막 한창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거래코. 네. 근데 채팅창 보자마자 네가 뭘 알아? 딱 하니까 이거 왜 움찔하죠? 이런 거 움찔했어요. 닉네임이 네가 뭘 알아 님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잘렸네요. 뭐 나쁜 얘기는 없었는데. 맞아요. 자, 절파고 TV 님. 와주셨고요. 중복진단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미양님 깜짝이야. 저도 놀랐어요. 좋은날님께서 초보 투자자님 촉이 좋으시니까 저도 오위 소말리아요. 초보 투자자님께서 오늘의 랭킹 주제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네. 이 중에서 가장 덜 가난한 나라로 소말리아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 과연 소말리아일까요? 이따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만님 오셨고 박춘봉님도 와주셨군요. 저희 얼굴빛이 오늘 좀 좋아 보이나요? 오늘 빛이 굉장히 밝아요. 왠지 조명이 괜찮은 것 같고요. 눈이 약간 시리긴 하는데. 네, 딱히 컨디션이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 나도 가보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동국제약을 보도록 할 텐데 16,630원에 12%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현재 주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16,37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동국제약 뭐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이렇죠.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슬슬 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동국제약, 과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괜찮은 선택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동국제약입니다. 네, 굉장히 좀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동국제약은 좀 보면 저런 것들 인사돌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고요. 또 향후에 이 전립선 비대증 시장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고령화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 좀 사람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뭐 치과 질환이나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이런 질환들이 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약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외에도 그냥 우리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하나 딱 보면요, 예,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동국제약이 시가총액이 7,2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익 난 부분들, 뭐, 요 정도 수준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700억 좀 넘는 수준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그 정도 시가총액이다라면,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죠.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저렴한 주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이른감은 있긴 하지만요.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내년에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금 뭐 이럴진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트럼프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쪽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 다 합쳐도 이 트럼프만큼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비교해본 자료, 그런 것들은 어떤 자료에서는 9%까지도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년에 대선 결과야 뭐 봐야 알겠지만요. 그 대선 전 이럴 때는 이 트럼프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약진을 지속한다라면 그런 쪽들 뭐 친환경 쪽이나 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타격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트럼프가 약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대통령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 강성 지지자 의원들이 좀 상당히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 부분들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도 비싸지 않고 싼 그런 상황이니까 뭐 충분히 좀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요거 뭐 짧게 보지 마시고요. 자, 이 저는 트럼프가 지지율을 계속 만만치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라면 바닥은 보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그때 슈팅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도 싸고 모멘텀도 강한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그냥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신다라면 일단 내년쯤 되면 뭐 이 정도 가격대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요. 그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긴 관점에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긍정평가도 내려주셨고요. 동국제약 보유하시다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국제약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초반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갑자기 인사를 잘 해주신 네. 우리 윤귀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예, 체크합니다. 네. 네,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아, 이거 한국전력은 참 좀처럼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 보기도 쉽진 않은데요. 전 이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치 쪽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2만 9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5%라 적진 않으십니다.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2만 9천원 밑에 놀랬던 거는 예? 4년이 넘은 것 같다고. 2만 900원이죠? 아, 2만 900원. 예? 와, 4년 동안 한국전력. 이거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허. 최근에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기미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한 17,000원 초반대까지 더 내려가서 불안함을 좀 자극했다는 점. 예.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결단을 내리셔야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전력인데 이분 너무 오래 갖고 계십니다.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한국전력은 말씀해 주셨듯이 좀 쉽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뭐 저런 것들 지금 과거에 정부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 이전 정부들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을 전기요금을 올리기를 상당히 좀 꺼려했었죠. 왜냐하면 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안 좋은 뭐 그런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요금을 차츰차츰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올리려고 뭐 그렇게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또 내년이 선거입니다. 내년이 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전에는 뭐 조금은 올리더라도 연속해서 계속 이 한국전력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전기요금을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지금 저 4년을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잘못 매도하면 뭐 제일 바닥권 거기서 매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주봉을 이렇게 좀 펼쳐놨는데요. 보시면 이때가 2020년이죠. 그때 코로나 때 그때도 한 15,550원까지 빠졌었네요. 그랬다가 뭐 조금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2년 작년에 또 많이 빠졌었고요. 올해 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여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저 전에 찍었던 바닥권 근처 그 정도에 가까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뭐 단기간에 그냥
조금만 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면 모르겠어요. 뭐 좀 정리하셔 갖고 다른 쪽들 뭐 그런 쪽으로 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은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를 좀 해 보시면 뭐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한 20주 이평선 근처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20주 이평선이 지금 뭐 한 18,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요. 뭐 지금보다는 꽤 많이 높은 그런 가격대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리를 하시고 싶으시면 18,000원대 중반 정도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 뭐 4년 기다리셨는데 뭐 그 이후까지도 조금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까지도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면 일단 보유를 하시면 뭐 이 저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위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반대 의견. 예, 그리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간에 매도하시고 싶으시면 말씀드렸듯이 18,000원대 중반.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더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기숙님의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우선은 우선 보유 의견 갖고 가시고요. 단기 목표가 18,000원 중반대, 그리고 중장기로 가서는 지금 손실 안 나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 전환 딱 하시면서 딱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고 싶은데 할 건 해야죠.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꼽고 있는데요. 다섯 개 탑5 국가 중에 그나마 제일 덜 가난한 국가입니다. 어딜까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아니, 초보 투자자님 진짜로 뭐예요? 이제 다시 맞추기 시작하나요? 아니십니까? 대단한데요. 아니, 진짜 랭킹쇼 하면서 정답률 가장 높은 분이 초보 투자자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좋은 날님이셨나요? 아까 초보 투자자님 초기 좋으니까 글로 가겠다 해서 5위 소말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지금 나오게 됐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좀 도움을 빨리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자 GDP 세계 144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소말리아 뭐 아주 친숙한 국가예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자 5위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바로 또 다음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거 참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입니다. 맞군요. 자 유튜브 서영순님의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야, 오늘 쏩니다. 5% 급등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대단하죠. 이거 기록적인 주가 13만 원을 넘겼습니다. 네. 아니 이 큰 종목이 이거 5%라니요? 야, 이 오늘 또 이슈가 좀 터져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좀 개선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서영수님께서 1년 넘게 물려 있었는데 지금 매도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아이고 잘 버티셨어요. 예, 12만 3천 원에 15%.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급등하면 고민되죠. 그렇죠. 이 정도 기세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삿 기세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러다가 또 물리면 팔걸.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 갖고 있을까요? 팔까요? 보유하셔야죠. 지금 뭐 1년 넘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이렇게 오래 물려 있다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막 정말로 좀 그동안 물려 있었던 그게 억울해서 뭐 좀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업황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오늘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요게 D램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4분기에는 좀 더 올라올 겁니다. 자, 지금 이 업황 자체, 실적 자체는 지금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게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HBM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HBM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뭐 AI가 뭐 세상을 뭐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요. 아마 좀 지나면 이 전문가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 쪽이 좀 제대로 이렇게 거기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원활하게 구동이 되려면 HBM이 꼭 필요하니까 일단은 뭐 그런 모멘텀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좀 올라오면 흑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가 가장 어두웠던 그런 뭐 시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그냥 매도를 한다라면 업황이 회복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근데 업황 회복되는 초기 국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 업황이 이렇게 좀 내년이나 이럴 때좀 화랑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거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주봉으로 봐서도 전고점 여기 전고점이 있었죠. 자, 요거는 지금 일단 돌파되는 모습이고 지금 2022년 초에 있는 그 쌍봉 자리 그거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모습이에요. 자, 뭐 일봉상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드리게 되면, 자 지금 오늘 길게 예, 장대로 양선을 뽑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1시 반 정도가 됐는데 거래량 자체가 뭐 어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죠. 이게 뭐 오늘 종가까지 거래가 되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동안 이쪽에 있었던 매물들, 그런 매물들을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다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뭐,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반도체에 관련되는 쪽들이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 다들 뭐 낙수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더뭐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게 만약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이 되게 되면, 뭐, 이 전에 15만 원대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2021년 초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업황이 회복되는 부분들 뭐 이런 속도에 따라서 뭐 이거를 넘기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돌파한 이런 상황에서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좀 길게 좀 보시고 강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같은 때 정말 눈부신 상승 보여주고 있죠. 네. 강홀딩 전략 나왔습니다. 꽉 붙들고 수익 더 뽑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또 4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네키쇼 주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4위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홍보. 네, 4위는 콩고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말리아 다음으로 콩고 공화국이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국가가 세 국가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과 부룬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부른디 어디예요? 예, 초보 투자자님이 4위를 부룬디로 꼽아주셨는데, 일단 요거는 약간 좀 빗나갔어요. 자, 여러분의 촉을 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3위까지 남아있는데, 3위 한번 맞춰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콩고 네. 가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정은진님께서 암호 그린텍 올려주셨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비중이 10%. 근데 이제 17,000원대가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7월 정도 때가 17,000원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들어가지고 만 원 깨질 뻔했어요, 못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암호 그린텍. 앞으로 좀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4만 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주요하게 모멘텀 자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이제 뭐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들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나 리비안, GM 등으로 이제 이 매출들을 또 어느 정도 발생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이래서 세계 세 번째로 고효율 자송 소재까지도 개발을 한 상용화까지 이뤄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ESS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앞으로의 이 실적 성장성은 그래도 기대를 해도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래도 워낙에 그동안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성장성이 분명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올해 실적 추정치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하락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전기차 수요가 살짝 이제 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살짝은 하향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암호그린텍의 이 자송 소재 제품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또 가가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역시나 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14,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 구간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높으신 구간이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이 추가 매수를 조금 노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간은 워낙에 이제 대금도 좀 적은 상황이고 물량도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지를 않죠. 관심이 조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구간을 노리면서 이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을 두고 어느 정도 수익 만회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암호 그린텍 우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좀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만회를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 14,000원, 2차 15,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볼게요. 송은정님께서 하트 표시 많이 보내주셨고요. 네. 이중수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하트 3개. 중수님께서 김영일 전문가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 요즘 우리 네. 채팅창에서도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거를 자주 활용해 주시니까 눈에 그냥 팍팍 꽂힙니다, 그냥. 이모티콘이 너무 많아서 글자 구분하기가 쉽진 않네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네. 네. 자, 그리고 아, 테일신님 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구테일신, 네. 선테일신당님. 그게 그분이 오시군요. 예, 주시가 오늘만 같아라, 얍! 이렇게 외쳐주십니다. 오늘만 좋습니다. 같아라. 예. 오늘만 아니에요.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더 세게. 쭉쭉쭉 연달아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려갈 때 그렇게 꽂았는데 맞아요. 올라갈 때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수님 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알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인데 없는데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아닐까요? 예. 남수단과 약간 섞어주셨는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진단 갈게요. 저분이 이랬겠다. 맞다. 맞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기다림의 미학님의 종목입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보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정말 대단한 상승 기운을 보내줬었죠. 이 종목은 뭐 39,750원, 거의 4만원 문턱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아,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때 근데 4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서, 네. 이 정도면 또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크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36,000원대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25,800원. 네. 좋네요. 좋아요. 5% 비중, 4만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도 될지, 이거 아까 잘못 읽어주신 거 아니에요? 산 다음에 튀어올랐네 이게. 자, 4만원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한올바이오파마 바로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올바이오파마 요거 4차까지 기다려볼까요?
네, 일단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에 한번 임상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일상 시험에서 이제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결과 도출을 목표로 이제 임상을 좀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론 대응제약과 함께 이 공동 연구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일단은 이 미국의 이뮤노바트와 또이 협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뮤노바트가 또 이제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6개월 새 특허를 계속해서 이제 또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 등,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저는 기술적인 매매에 대한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에 딱 4만 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 보였죠.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4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워낙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뚫어주지를 못했었지만 예전에도 보게 되면 4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려 한 5번, 6번 정도를 돌파 시도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4만 원을 뚫지를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만 원 구간에 워낙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는 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어야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나 다시 한번 이 4만 원이 목표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4만 원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어느 정도 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죠. 4만 원 이후를 생각을 하시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4만 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물량이 살아있기도 하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약 3만 5천 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3만 5천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이탈 시에는 정리.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진행하고 있는 임상권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4만 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4만 원 이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매물대인 4만 원 구간을 뚫어줘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울 바이오파마 봐드렸습니다. 네. 아래쪽에 35,000원대 요기 한번 라인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울 바이오파마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은 되게 걱정되는 종목입니다. 한울 바이오파마까지 좋았는데 말이죠. 이게 밤에 반이 박살이 난. 그래요? 옛날에 그 메타버스 막 얘기하고 이럴 때 나왔던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종목 중에 네,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희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아, 희정님이 그래서 아까 가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5% 정도밖에 없다는 거. 네네. 근데 보시기에는 이제 좀 바닥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종목을 볼 때는 일봉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월봉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 월봉으로. 지금 만 원인데 매수 가격이 38,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들고 계신 거고요. 예. 불성실 공시 뉴스도 있고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90%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걱정이, 와, 제가 표정 관리가 잘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폭을 다 내놨고, 네. 그리고 또 하락하는 기간도 점점 멈추질 않아요. 맞아요. 완만하게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까지 봐야 아, 될지. 이거 튀어 오르는 일도 잘 없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어렵네요. 자이언트 스텝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조금 핫했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이 반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광고나 영상 뭐그 외에 뭐 콘텐츠 솔루션 등등 해서 이제 이 메타버스 이 시각적인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이언트 스텝이 예전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줬었지만,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다 죽어버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채 3억도 들어오고 있지를 않고,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낮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시청자님이 이 자이언트 스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큰 폭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자이언트 스텝은 추가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뭐 최근에 유가나 방산주처럼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종목은 해칭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붕성실 공시 이제 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단일 판매 그러니까 이 계약권에 대해서 공시를 했다가 해지자가 돼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지정 예고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미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 뭐 사업 내용,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는 섹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해칭 쪽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챙기면 그 수익을 챙기면서 또 이제 이 수익 챙긴 부분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나 혹은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보단 해칭을 하는 쪽이 조금 더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만회할 수 있는 대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고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요. 비중을 조금씩 축소시키는 전략. 그리고 시장에 좀 관심이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성실 공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 빠져나올지 정도만 잘 기억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요. 은정님께서, 아이고, 속상하겠다. 앞으로 실적 좋은 우량주로 하세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셨고, 그러게요. 우리 보영님, 스텝 바이 스텝이 생각나네요. 뭐, 노래 제목이겠죠? 근데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진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손실을 많이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진단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랭키쇼 주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빈곤 퇴치의 날이라고 해서 요렇게 네. 랭키 잡아봤거든요. 3위 공개해 주실까요? 어딥니까? 남수단. 남수단이었습니다. 네.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왔었는데 남아공은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남수단이 3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좀 가난한 나라 두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부룬디 딱두 나라인데요. 1, 2위가 어떻게 될런지는 이따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02325에 8200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니가 뭘 알아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예. 약간 뜨끔하네요. 읽을 때마다. 자, 보로노이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4만 5천 원. 이 종목의 비중이 20%입니다. 현재 주가는 4만 600원으로 4만 낮네요. 원에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죠. 4만 5천 원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자, 보로노이 앞으로의 향방을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로노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이제 난치성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주요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주요 파이프라인인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 이제 11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이 효능을 좀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연내에 또 추가적으로
CRM07에 대해서 연내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가능할 거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워낙에 이 폐암 치료제나 혹은 이제 그 외에 난치성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보로노이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시면 고점 구간에서 차액 실현이 나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뱉어낸 다음에 계속적으로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뭐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어야지 고개를 꺾어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 오늘 저가가 4만 원 수준인데 오늘 저가가 4만 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3만 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이탈 시에는 저는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정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정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8천 원 구간부터 매물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보로노이가 지금 현재 뭐 임상에 대한 건들, 뭐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면서 최근에 또 이제 유증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 유증으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줄 수 있는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점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저점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정리 추천드리고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 4만 8천 원 두고 대응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로노이를 살펴드렸는데요. 네. 1차 목표가 4만 8천 원까지 언급이 나왔으니까 매수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보로노이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이 이제 거의 끝에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 더 힘내주시고요. 자, 몽이님께서 올려주신 대명에너지 체크해 볼게요. 아, 대명에너지군요. 네. 근데 사셨던 가격이 이게 좀 사신 다음에 떨어졌나 봐요. 사신 다음에 23,343원. 비중은 10%인데 딱 그때가 한 9월 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뭐 태양광도 그 풍력들도 최근에 진짜 많이 빌렸었잖아요. 네. 얘도 같이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래도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양봉으로 끝났는데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음봉 전환돼버리는 대명에너지인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명에너지인데요. 이거 추가 매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시장에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보게 되면 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려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물량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큰 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었고 그러면서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어제 당일날에 바로 윗꼬리를 그려내면서 물량을 또 뱉어내는 당일에 물량을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를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리스크를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비중까지 올라가시게 될 것 같아서 저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풍력이 태양광이 시장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나 혹은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물량을 또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는 모습들은 보여줬고 물량이 아예 안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명에너지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줄 만한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주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22,000원 근처 구간에서는 정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대명에너지가 지금 보게 되면은 22,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아마 당분간은 뚫어주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완전히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뭐 추가 매수 대응보다는 물량이 확실하게 살아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22,000원 근처 구간으로 두고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 노리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몽이님의 종목 대명에너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등시 매도인데 매도 목표가 22,000원이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명에너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네. 자 오늘의 레기쇼 주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1위와 2위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드든 1위는 부룬디였습니다. 그놈의 부룬디. 아까 부호형님께서 부룬디가 무언디 뭐가 중언디. 네, 그 부룬디가 1위예요. 이게 콩고 그 공화국하고 네. 탄자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 쪽 나라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생소한 나라 하나 챙겨가네요. 부룬디였고요. 그리고 2위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국제 빈곤 퇴치의 날 이어서 이렇게 레이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죠. 네, 금산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